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채물감을 이용해서 투명한 구슬 장식을 그려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하는 색깔의 물감에 물을 많이 타서 동그란 구슬을 그리겠습니다. 투명한 느낌을 주기 위해 물감으로 구슬을 그린 후에 물만 묻혀서 물을 더 얹어주세요. 물감으로 그리고 물만 얹어서 톡!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색의 구슬을 여러 개의 다양한 크기로 그려주세요. 이제 물기가 없는 붓으로 아까 그렸던 구슬에 있는 물기를 닦아내 주겠습니다. 마른 걸레나 마른 휴지에 닦아가면서 닦아내면 되겠습니다. 물감이 다 마르면 다른 색상으로 겹쳐서 또는 띄어서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구슬을 더 그려주세요.